안녕하세요. 영상 제작자 브랜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어도비 프롬미투 프로젝트에 대상을 수상하게 된 브랜든입니다. 이번 어도비 프롬미투 프로젝트에 대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감사하게도 어도비 측과 콜라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어도비 프롬미투 프로젝트에 대상을 수상하게 된 디얼로치 라이프 영상 같은 경우는 출연하시는 배우 형님의 제안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작업한 영상이 수상까지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저만의 촬영 방법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획, 촬영, 그리고 촬영 장비, 그리고 어도비를 활용한 저만의 촬영 꿀팁들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제주에 거주하며 영상제 작업을 하고 있는 브랜든입니다. 처음 세계여행을 떠나 영상에 빠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현감독님이나 감독필름님, 비디오클래스 등의 여러 유튜버분들을 보면서 영상을 독학하고 지금은 제주를 기반으로 광고나 뮤직비디오, FPV나 수중 촬영과 같은 특수 촬영을 하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감독님들이 그렇듯 저도 촬영에 들어가기 전 기획 단계에 집중을 하는 편인데요. 저도 처음 기획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되게 난해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행 일정을 짜는 것과 같이 큰 틀을 정하고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 촬영을 들어가시면 촬영이 좀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처음 영상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많은 영상을 보시고 또 참고하시고 제작을 해보시는 것도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디얼로치 라이프 영상 같은 경우는 산장지기들의 일과 후의 이야기를 담고자 했습니다. 평소 두 모델분들이 퇴근 후 캠핑이나 트레킹을 즐기시고 촛불이 꺼질 때까지 영업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큰 틀을 산장지기의 일과 후라는 주제를 잡고 바쁜 하루를 마치고 촛불을 끄는 장면을 인트로에 퇴근 과정을 중반부에 트레킹과 캠핑을 즐기는 모습을 후반부 마지막으로 다시 촛불을 켜면서 반복되는 일상을 엔딩으로 정하고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촬영을 진행하면서 저녁 캠핑과 트레킹 씬이 조금 힘들었는데 산속이라 불빛도 없고 1인 크리에이터라 조명도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트레킹을 할 때 쓰는 헤드랜턴과 자동차 랜턴에 의존하며 촬영을 하였습니다. 좋은 장비가 있다면 좋겠지만 주변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활용하여 촬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영상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카메라에 관련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블랙매직사의 BMP-CC 4K라는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도 전부 BMP-CC 4K로 촬영하고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도 BMP-CC 4K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카메라가 좋냐, 어떤 렌즈가 좋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고 나는데 자신의 용도에 맞는 그런 카메라가 저는 가장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의 기종과 그런 회사마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각자 자기의 상황에 맞는, 용도에 맞는 카메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특성상 관제권 밖에서 드론 비행이 자유로워서 DJI사의 매빅 에어2와
FPV와 같은 드론을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는 컷편집 위주의 영상을 좋아하고 많이 작업을 하는 편인데요. 컷전환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저는 편집을 할 때 십자선을 켜놓고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내가 원하는 컷마다 정확한 위치를 맞추기 편하고 강조하고 싶은 인물이나 사물들을 중앙에 컷들을 배치하기 편리해서 애용을 하는 편입니다. 만약 십자선이 여러분들 프리미어 프로에 없으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십자가를 클릭하시고 이 안내선 표시를 하단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생성이 되실 거예요. 컷 편집에 들어가기 전에 원하는 노래를 선정하셨다면 음악의 파형이 높게 치는 부분들에 컷들을 맞추어 넣어보세요. 단축키M으로 마킹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 박자에 맞춰 편집을 하면 자연스럽게 컷들이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죠? 네, 두 번째로 영상 내에서 움직임을 계속해서 주는 작업을 프리미어 프로의 키프레임으로 작업을 합니다. 영상이 너무 단조롭다고 느껴지시거나 컷과 컷의 연결이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지실 때 키프레임을 조금씩 만지면서 영상 내의 움직임을 조금씩 줍니다. 서서히 들어가거나 빠져나오거나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또는 회전을 주면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키프레임을 주는 방법은 간단한데 왼쪽 상단에 스탑워치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 모양이 활성화가 됩니다. 저는 서서히 지문을 줄 거라 클립이 끝나는 지점에 78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클립도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언뜻 보기엔 되게 미미한 느낌이지만 이런 작은 작업들 하나하나가 좋은 영상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저만의 촬영 방법과 편집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로 더욱 성장하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주신 어도비 측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영상의 시작자 브랜든이었습니다.